국제에너지기구가 한국이 지난해 국제사회에 제안한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. 파티비롤 IEA 사무총장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 IEA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. 비롤 사무총장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,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포괄적으로 추구하는 한국의 정책적 접근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. IEA는 이번 방문에서 부산에서 공동 개최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및 주요국의 CFE 활용 여건에 대한 공동 연구 등 한국과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